오늘은 심지어 폭염. 저희는 오늘 수목원에 가서 열기를 좀 식히고 텐트를 칠 예정입니다. 와, 또 등산해? 이렇게 더운데? 지금 폭염을 35도 찍고 있는데? 이 물소리와 울창한 나무의 향이야. 언니 저거 뭔지 알아? 어, 저게 뭐지? 안녕하세요. 저게 뭐야? 약간 글램핑도 아닌 거지. 글램핑 같은 그래, 이런 걸 캐빈이라 그래? 우와. 뭐야? 우와. 오잉. 제가 우리 선생님께 오늘 그 주먹밥을 전수를 하겠습니다. 거기 참기름 넣으셨어요? 넣고 잠깐 먹어볼까요? 엄마가 만든 주먹밥. 와, 날씨가 남다르다. 저번 캠핑에도 진짜 야무지게 더웠는데 오늘은 심지어 폭염. 폭염. 알고 보니까 폭염주의보였더라고요. 이런 날 참 선택을 잘하셨네요. 폭염주의보에 캠핑을 떠나요. 정말 집을 나오자마자 너무 덥던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와, 쉽지 않은 캠핑이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도 여름에 더 캠핑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 맞아. 시원한 곳으로 캠핑을. 차박을 많이 하시던데.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하고. 응?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캠핑을. 그러네. 해. 겨울, 봄, 여름을 겪었네. 가을만 겪으면 사계절 다 겪은 건데. 그러게. 아, 이게 더우니까 사람이 텐션이 떨어져서 막 졸리고 하나 보다. 더우니까 말수가 사라져. 말을 아끼거든. 체력 비축. 이거 그거 아니야? 광고에 나왔던 노래 맞아. 아니야?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캠핑은 남양주에서 즐길 거고요. 네, 남양주. 네. 또 오늘 또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낮부터 텐트를 칠 수가 없으니 저희는 오늘 수목원에 가서 열기를 좀 식히고 텐트를 칠 예정입니다. 수목원이야 또. 우리가 지금 수목원에 당한 게 언덕 막 거의 등산했잖아요, 솔직히. 와, 또 등산해? 이렇게 더운데? 지금 폭염은 35도 찍고 있는데? 너무 걱정했어, 나. 가보자고. 우와, 밖이 더 시원하네. 어, 확실히 나무 근방이어서 나무들이 많아서 시원한가? 그런 것 같아. 살짝 시원해졌다. 언니 오늘 코스를 좀 살짝 궁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걷는 건 맞는데, 뭐가 있어? 응, 뭐가 있어? 지금 약간 뭐가 있는데? 표정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근데 미안하게도 오르막길이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아, 저 이제 좀 단련돼가지고요. 단련됐어. 이 정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강해졌어요. 우리 엔진이가. 그늘이다 이제. 아, 여기는 나무가 많아서 좋네. 우와, 저 빨간 열매 뭐지? 뭐야 이거? 우와, 보리수? 고추 같아, 고추. 헝고추. 아, 귀여워. 보리수라고 하나, 우와, 이거를? 이거 열매 같다. 우와. 와, 진짜 주렁주렁 열렸어. 우와, 이쁘다. 우와,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따도 되나? 캔디 같아, 캔디. 이런 거 따도 되나요? 맛있을라나? 맛있어? 응. 시큼해? 응. 아니, 새콤달콤해.
아 근데 껍질이 살짝 떴다. 짧아. 근데 진짜 맛있네. 아이, 와, 귀여워. 나 길가다 나무에서 뭐 따먹은 거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무슨 거의 무슨 옛날에 한 20년 만이야. 영화에서 보면 떡 떠서 아나 아나. 20년 만에. 우와. 우와, 얘 더 크게 열렸어. 우와. 우와. 진짜 크게 열렸다. 따란. 딸기 좀 보리수라고. 수수 꽃다리. 수수 꽃다리. 수수 꽃다리. 보랏 빛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름들이 귀엽다. 응. 수수 꽃다리. 이름들 보는 것도 쏠쏠하다. 수수 꽃다리. 와. 그래. 이런 게 이런 게 수목원이지. 그런 거지. 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그늘도 이렇게 좀 있어주고잉. 맞아잉. 확실히 시원해졌다. 시원해 그치? 진짜. 언니 내가 이때까지 언니 산책한다고 데리고 왔던 것 중에 여기가 가장 시원해. 맞아. 그리고 노멀 코스야. 언니. 와 무서워 보이는데. 내가 왜 이걸 가자고 했을까. 그러게 은진이 지금 머릿속에 후회. 운악산 출렁다리 위치 안내로. 와 여기 동화 속 같아. 이거 영화 속 한 장면 아니야? 예쁘게 잘 해놨어. 우와 나무들이 기둥에도 풀이 자랐어. 우와 그러게. 우와 나무가 옷을 입었다. 와 물소리 너무 좋다. 이 물소리와 울창한 나무의 향이야. 와 이래서 물 맑은 수목원인가? 그런가 봐. 물이 맑아. 물이 진짜 바로 앞에 있네. 물이 맑아. 우와. 가볼까요? 이렇게 심호흡을 쉬면서 올라가는 거야. 다르다, 공기가. 아, 이것이 수목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그 수목원이다. 우와 저기 또 쉬는 데 있다. 누가 계시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제 대충 눈치가 뭐지? 눈치가 올 때가 됐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거. 맞아.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가 딱 좋아할. 안녕. 무척 덥죠? 네.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차 좀 준비했는데 네. 드시고 가실래요? 네, 너무 좋아요. 보면서 보리수 드셨나요? 네. 네, 먹어봤어요. 진짜 달아요. 아니,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저희 약을 안 하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해요. 유기농? 보리수, 아까 빨간색 열매가 보리수였구나. 저희 목공소가 있어서요. 목공소에서 네.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써서 요거 이렇게 드죠.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좋아요. 좋으신가요? 네. 이게 지금 연잎차인가요? 연잎차가 향이 없어서 박하를 조금 넣었어요. 페퍼민트 들어간 거 맞아요. 박하, 페퍼민트 향이 좀 가실 거예요. 이 그래서 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한, 끝맛이 아주 시원한 청량한 느낌이 나는데요. 시원한 차를 드시면서 물소리도 들으시고 딱 이러려고 딱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아 너무 좋아. 이거 하길 잘했어. 자리도 딱 그 산 안에 피크닉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딱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게 너무 좋았고 시원한 차였어. 그래서 두 번 좋았다. 와, 첫 스타트부터 너무 좋다. 기분이 편안해져가지고 마음이 좀 평온해지셨습니까? 평온해지셨어. 아니 나도 언니 요즘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글을 써봐라
뭐 명상을 해봐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아. 근데 사실 그런 거 해도 잠깐 이제 또 돌아가면은 또 그러는데 자연에 오니까 좋네. 어머! 그럼. 바로 여기였어. 어, 이건 뭐야? 언니 저거 뭔지 알아? 어, 저게 뭐지? 어, 저 의자? 의자? 보지 않았어, 저런 거? 무지개 저거 뭐지?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게 뭐야? 우와, 선생님 여기 누워봐도 되나요? 해먹이에요? 맞아! 아. 와, 나 진짜 한량된 것 같아, 언니.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어머, 저기 혹시 배우 아니세요? 너무 예쁘신데. 우와. 이게 더 이뻐, 해먹이. 우와, 진짜 선생님 표정이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와, 너무 좋다. 지금까지 캠핑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간이야. 언니, 나 그 누구도 지금 부럽지가 않아. 최고예요, 최고. 네. 명상에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꿈을 꿨습니다. 잠깐 여러분 해먹에서 잠깐 꿈을 꿔보세요.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슨 병원에서 링겔 맞는 거? 아유, 아니야, 아니야. 거의 링겔 한 뭐 10통 때려 맞은 것 같아. 정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발 먼저. 발 먼저요, 선생님? 네. 발 먼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넘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정신이 못 자고.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나도 갖고 가고 싶어. 이거 좀 네네. 집에 좀 가져갈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아. 잘 가라, 내 고민들아.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좋았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시도 읽어주세요. 언니, 너무 좋다. 여기 완전 추천해야 되겠다, 주위 사람들. 언니, 우리 다음에 서로 힘들 때 여기 같이 오자. 진짜, 해먹을 잊지 말자, 우리. 어, 그래서 해먹을 기억하자. 어, 해먹에서 있었던 시간. 나무들이, 그리고 언니 훼손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맞아. 뭔가 너무, 너무 좋아. 나도 훼손이 안 된 기분이야. 나는 다시 치환이라고 다시 뭔가 순환되는 것 같아, 좋은 쪽으로. 언니, 수목원의 어? 마지막 코스야. 아, 이게 마지막 코스야? 어, 이번에는 조금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거거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조금 치유도 하고 걱정도 날려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면서 집중도 하고 좀 여기에 빠져드는 시간을 아. 가져보려고. 이제 뭘 만들어보는 시간이구나. 응. 언니도 지금 딱 눈치챘겠지만 어, 목재 문화체험장 그걸로 만드는 거야. 우리 막 아침 해먹을 때마다 이걸로 막 데코레이션 우와, 하잖아. 맞아, 여기 다 도마.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앞치마 두르시고요. 네, 네. 앞치마 더 어, 착용하세요. 앞치마도 네. 예쁘다. 앞치마 설레 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예쁜데요? 힙한데? 아니, 이거 입으니까 실감나. 예, 서서 잘 착용해 주시고요. 어떻게 예쁘게 나와요? 힙해. 예쁘게 나와요? 약간 이거 뉴진스인데? 어텐션. 센스. 여기는 남양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물 맑음 수목원 안에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 이 나무, 느티나무를 사포를 할 건데요. 네. 이 사포는 네. 우리가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이렇게 자라겠죠. 네. 그러면 요 밑에는 네. 지금 마구리라고 해가지고 네. 횡단면이에요. 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횡단해서 이렇게 아, 자르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 모서리 부분을 사포를 해주실 거예요. 모서리 부분. 예예예. 예, 예. 여기 길이 방향으로 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실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만 한가요?
네. 사포가 쉬운 것 같지만 조금 힘을 쓰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뒤집으면 되는구나. 선생님, 저희 열심히 사포했는데 이 다음에 혹시 요건가요? 오일 바르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네. 이제 마사지를 마사지. 네. 무조건 별 방향대로 해 주시면 좋고요. 여자들 메이크업 받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뻐지는. 제일 호강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얘네들이. 예뻐지는. 네, 오늘 나무고기 님은 오일 마사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코스 등에 고객님 지금 엉덩이 쪽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착각하면 나 이러나 봐요. 맞아. 여기서 네. 우리 오일 작업을 마무리로 해서 오늘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된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이제 우리 빨리 가서 텐트를 쳐야 해. 제일 대망의 텐트. 맞아. 우리 오늘 대망의 우리 텐트. 우리 메인 요리를 안 먹었다 지금. 텐트 치러 가야 해. 너무너무 의미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만드는 체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목공에 체험을 넣은 거는 저의 사심도 있었는데 언니도 생각보다 이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아, 나도 좋아하는 걸 언니도 같이 이렇게 좋아해주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둘러봅시다. 과연 네. 오늘은 어떤 캠핑장이? 일단 내려서 오리를, 둘러보자고요. 얼굴 다 찍고. 오호! 와! 일단 여기 이렇게 와. 와, 뷰 너무 좋다. 이렇게 숲이 있어주고 여기 양쪽에 숲. 와, 진짜 바로 앞에. 오, 너무 좋아. 계곡인가요? 여기 너무 좋다. 우와. 바로 물이 있네. 계곡물. 우리 오늘 여기 캐빈이라는데 텐트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캐빈. 어, 텐트 칠 줄 알고 우리 캐빈이 뭐야? 약간 글램핑도 아닌 것이 글램핑 같은 글램핑적인 아, 그래? 느낌? 그래, 이런 걸 캐빈이라 그래? 응, 근데 나도 캐빈에선 잡은 적이 없어. 캐빈이 뭐예요? 와, 캐빈은 우리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색적인데? 한번 들어가 보자, 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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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캐빈. 캐빈. 와우. 뭐야? 응, 집 같아. 진짜 집이네, 완전. 별장 느낌 집. 우와. 오잉, 오잉, 오잉. 완전 좋다. 화장실 되게 깔끔해. 라라라라따. 와, 진짜 좋아. 화장실. 화장실도. 부엌도 좋아. 펴버려. 오, 나갈 필요가 없어. 깨끗해. 어, 부엌. 여기서 다 하면 되겠다. 이거 뭐야? 여기 되게 좋은데? 그치. 안에가 있을 건 다 있고 되게 컴팩트한데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깨끗했어요. 깨끗하다. 그리고 에어컨도 완전. 있고 아주 좋아요. 있을 거 다 있네. 냉장고도 있고 너무 화장실은 좋지. 깨끗하게요. 보이네. 와, 근데 언니 여기 사이즈 딱 좋다. 그치? 그니까 딱 어. 우리 둘이 딱 텐트 걱정이 잘하셨어요. 여기도 매너 타임은 있고 네. 앞에 보니까 저기 벌써 불멍 시작하셨다. 와, 불멍. 어, 고기 막 꼬먹고 계시네. 여기 사람 꽤 많네. 언니 우리도 배고프니까 그럼 빨리 장보러 갈까? 그러자. 우리 이제 싹 둘러봤으니까. 어. 아, 이런 게 캐빈이라고 하는구나. 나도 캐빈은 처음이야. 어서와. 캐빈은 처음이지? 처음이요. 처음이요.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나도. 아, 배가 났어. 우리 이제 캠핑 사상 최고로 늦게 시작하는 저녁입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요, 지금 초스피드로 진짜. 끝낼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는 묵사발을 준비를 했거든 언니. 아 날씨가 더워서? 어 날씨가 더워서 묵사발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추워 지금. 안 덥다고? 아 안 더워 안 더워. 반대로 안 말하기. 더워. 어 안 더워. 그래가지고 묵사발에 필요한 묵, 육수, 김치, 오이까지 요거 했으니까 묵사발 오늘은 불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낮에 묵사발 다 먹었으면은 그니까 아까 엄청 더웠을 때 그치? 근데 또 여름이니까 요런 별미로 먹자. 그래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사상 최초로 불을 안 씁니다. 불을 안 써? 네 우리 도마랑 그릇이랑 갖고 나옵니다. 도마랑 그릇이랑 오이를 씻어올까요? 네. 야 이 벌레 오이 벌레 많이 들어왔네. 정당하게 잠깐만 도마가 있나 여기? 오이 칼은 있고요. 도마가 제가 벌레 있어요. 아까 만들었는데 그니까 얼음도 끓였다. 네 좋아요. 언니도 도마 안 보이지? 아, 그릇은 아 언니 도마 여기 있어. 찾았다. 네, 언니 그럼 미리 하고 있을게요. 따다 네. 갑시다. 네. 지금 현지 시간 거의 9시가 넘었어요. 우리 사상 최고로 늦은 저녁인데 시원하게 묵사발 하나 먹으면서 빠르게 너무 더 빠르게. 안 돼요, 이렇게 두껍게 썰리면. 아, 오늘 뭔가 조짐이 갑자기 시작부터가 힘든데? 이러면 안 돼, 은진아 정신 차려. 멘탈 잡아. 진짜 오늘 저녁은 사상 최초로 제일 빨리 끝내는 저녁을 해보겠어. 최고로 빠른 저녁. 최고로 빠른 저녁을 위하여? 위하여! 제가 우리 쪼수님께는 오늘 그 주먹밥을 전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먹밥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설탕을 좀 뿌려야 얘가 신맛이 사라지거든요. 네. 설탕을 좀 뿌리고. 아 일단 다 비벼주세요. 일단 비비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코의 여왕도. 와 컬러 이쁘다. 컬러 예뻐요. 김치의 레드와 오이의 이 그린이 너무 예쁜데? 딱 여름이다 여름. 거기 참기름 넣으셨어요? 아직 그... 넣으라 할 때 넣어. 넣어주세요. 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아, 넣을게요. 네. 넣고. 그거 알지, 언니? 이거 주먹밥 한신포차 가면은 안주로 나오면은 장갑 나오면 누가 한 사람이 계속 이거 비벼가지고 조물조물해서 알지. 세팅해놓잖아. 한신포차 가가지고. 갓발집도 그런 거 있지. 잘 먹겠습니다. 시식탕.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뒤에 냇물 소리 들으면서 묵사발. 벌레 소리 들으면서 묵사발 한 묵사발. 접시. 묵사발은 진짜 시원한 국물부터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 와. 진짜 맛있다. 어우 시원해. 와. 언니 묵 수저로 그냥 무심하게 다 쪼개서 먹으면 돼. 그러고 있어. 이거 아까 낮에 먹었어야 돼. 응. 밥 한 숟갈 먹어볼까요? 언니가 낮에, 만든 주먹밥. 낮에 이거 먹었어야 돼. 맛있다? 진짜 고소하고 잘했다. 칭찬해요. 칭찬해요. 네. 와 칭찬받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설탕도 진짜 알맞게 잘했어. 잘 어울린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별미야. 이거는
국물을 먹어줘야 돼. 이거지. 와. 와. 이거야. 와. 진짜 시원하다. 맛있지. 아, 또 뒤에 물소리 솔솔 들리고 풀벌레 소리 솔솔 들리면서 묵사발 시원하게 국물 딱 마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갈게요. 이 여름은 이걸로 끝이다. 오, 배불러. 아, 배불러. 진짜 오늘도 아, 와 근데 무기 포만감이 이런 게 행복이지. 포만감이 진짜 좋다. 야, 이렇게 금세 배부르다고? 나 묵 다 먹었어. 진짜 와 나도. 너무 배불러. 아니 이게 진짜 포만감 이래서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니까 지금 배부른데? 오늘 또 빠르고 쉽게 아, 오늘도 성공 쉽게 오늘도 시원하게 오늘도 은진 저희 셰프님 메뉴 성공. 아 오늘 주호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잘 어울린다 이게. 내일 낮에 분명히 이걸 이거 떠올릴 거야 우리가. 서운한 와 그 묵살 아, 원샷, 원샷. 아.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쪼수님. 아유 셰프님 짠. 짠. 은진 셰프님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태린이가 오셨나? 테니스 고수님이 오셨나? 저 태린이요. 예예 예. 학교에 가면 정말 거의 BTS입니다. 아 남양주 BTS. 그냥 뭐 오늘 마지막 장소를 제가 이곳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 너무 의미있다. 정말 아름답지요. 네. 전 세계 어느 호수를 가거나 강을 가도 네. 오늘 특히 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정말 사랑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럼요.